약 200여 명의 출연 중이요. 정조대왕이 집대성한 조선의 정통 군사 무예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. 1795년 박진감 넘치는 야간 군사 훈련, 무예 밴드 공연 야조, 그 웅장하고 화려한 마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제54회 수원 가슴이 아픈 것이죠. 이 아이 바로 내가 아닌가. 저를 아시는지 누구보다. 수원 화성 안의 백성들은 나 또한 배부르다. 나는 서책을 읽는 것보다 내 백성들의 소리인 삼소문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. 내 친위부대인 장영 군사들이여, 알겠느냐? 수원 알려라! 지금부터 야간 군사 훈련을 야전을 시작하라!
야간 훈련의 첫 시작에
지금까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. 너희들이 흘린 땀으로 만 백성의 눈물을 닦았으니 오늘 이 밤 구원 하늘이 참으로 와라. 겹친 따라 쭉 뻗었고 배는 멀리 하늘을 향해 높이 높이 솟아도다. 이만 잠겨들 누구가 운전하고 너희들의 의기는 참으로 조선의 장영 군사들이여! 장영 신설에는 내 깊은 뜻이 있다! 이제부터 과인은 만 백성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 거침없이 진입할 것이다! 지금부터 성문을 열어 만복과 안녕을 이곳 화성에 펼치겠노라. 성문을 열어!
염태영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